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.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진 않았지만 긴박하고 위태로웠던 사회 곳곳이 여유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. 양정훈 기자입니다. 목포의 한 헌혈의 집.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자 헌혈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불과 두 달 전 오미크론이 대유행할 당시에는 혈액 재고가 이틀분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. 하지만 6월 들어서는 혈액 적정 보유량이 광주 전남에서는 11분을 넘었습니다. 드디어 해방감? 드디어 풀렸다는 게 느껴져요. 선별진료소도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. 임시 선별검사소도 모두 없어졌습니다.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많게는 하루 만 명까지 검체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 하루에 1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. 원래는 여기 줄이 엄청 서 있어서 북적북적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검체 수가 많이 줄었어요.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세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등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. 6월 말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전히 해제됩니다. 지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안착기라고 보는데요. 아마 6월 22일을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이 기점을 통해서 격리 부분도 해제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. 하지만 방역당국은 면역력이 감소하는 가을철 환절기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.